오늘 네. 스캔들을 또 가져왔는데 네네. 제가 이거 이게 실제로 제가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했던 스캔들입니다. 어쨌든 이걸 머리를 한다 머리를 자른다면 그렇죠. 아. 될까요? 해볼까요? 한번 그게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. 난 안 될 것 같은데. 안 될 것 같아요? 될 것 같아요. 저는 기우 쌤 손이라면 예쁘게 잘라주세요 선생님. 저 이제 데뷔거든요. 저 마마 가야 되니까 예쁘게 해주세요. 같은데. 꽉 잡아 용기 나를 갈 거예요. 오늘은 예,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시합을 가기 위해서 나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걸 하려고 나를 갈아요. 이걸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거 본 적 있잖아요 친구들. 우리 스케이트 날로 면도를 할 수 있을까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오른쪽 상단에 누르고 보고 오시길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할 걸게요. 오늘은 이 스케이트 날로 이제 머리 자를 때가 됐잖아요. 머리 너무 길잖아 지금. 굉장히 지금 머리가 굉장히 롱거하다고 삭삭삭 이걸로 머리를 자를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그 기우쌤 채널에 초대를 받아서 제 걸로 또 갑자기 날을 들이밀면서 혹시 이걸로 커트 가능하시냐는 이게 될까 근데? 또 이제 또 성규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그 날을 또 바싹 갈아줘야 되거든요. 바싹 갈아서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. 상상상 현재 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갈렸거든요 지금. 이거 보세요.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지 않나요? 자, 지금 얼마나 잘 갈렸냐면 자 보세요. 자 다시 한번 보세요. 휴지가 아 휴지가 탄탄하네. 자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 이 휴지가 단단하네. 자 이걸로 오늘 미용실 가서 슉슉슉슉 상강 선물 받은 날집에 고이 보셔서 갈 거예요. 보면 여기 이름 써 있고 여기 태극기. 자 가볼게요. 김쌤 샵으로 가는 길입니다. 이렇게 꼬질꼬질한 나도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주시겠지? 어떻게 해주시려나? 좋았어. 스케이트 나를 잘 써주길 바랍니다. 우리 기우쌤 믿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우쌤. 네. 어디 계신가? 기우쌤.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죠. 우리 잘생긴 기우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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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바로 앞에 있구나. 네. 오늘 같이 촬영할 거예요. 기우쌤, 혹시 오늘 저 뭐 할 거예요? 스타일링 해줄라고 했어요. 아 스타일링 그냥 네. 이대로? 그럼 여러분 일단 기우쌤 손을 통해서 좀 예쁘게 하고 올게요. 좀 예뻐져서 다 오겠습니다. 엄청 예쁘게 해드릴 거 엄청 예쁘게 해서 올게요. 예쁘게 해준다고 해놓고 네 너무 예쁜데요 형? 걸그룹 헤어예요. 걸그룹 헤어. 어떤 분 헤어예요? 왜 바로 안 나오냐고! 감히 담을 수 없어서 그렇죠 지금. 감히 오늘 이렇게 예쁘게 기우쌤이 해주셔갖고 선생님 그거 해볼까요? 선생님 혹시 네. 그 제 콘텐츠 중에 스케이트 날로 면도하는 콘텐츠 본 적 있어요? 아 맞습니다. 자 오늘 네. 스케이트 날을 또 가져왔는데 네네. 제가 이거 이게 실제로 제가 베이징 올림픽 때 사용했던 스케이트 날입니다. 올림픽 때 실제로 달렸 네 맞아요. 네 저희가 그 스케이트 날을 1년에 한 3-4개 정도 사용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고이고이 약간 제 전리품처럼 아 이건 이제 실제로 달리진 않고 이제 갖고 있는 느낌. 네 맞아요. 혹시 원하시면 드릴게요. 진짜로? 네 진짜 원하시면 드려요. 진짜로? 근데 쓸 일이 있어요? 근데 왠지 창고에 들어갈 것 같긴 해요. 아 진짜? 경기를 꼈다니까 이걸로? 아 장난이야. 아 근데 형 진짜 줄 수 있어요? 네 달려면 주죠. 진짜로 리얼로 줄 수 진짜로 줄 수 있어요. 진짜로 형 진짜 가볼게요. 진짜 줄게요. 오. 나 오늘 이걸로 실험 카메라예요. 네. 과연 이걸로 헤어 커팅이 가능할까? 자르는 거 되겠지. 하지만 이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릴까? 어떨 것 같아요? 선생님이 봤을 땐? 이거 보이나? 근데 이게 끝에가 진짜 뾰족한 게 아니고 평면이어서 잘릴까요? 저는 잘릴 거라 믿습니다. 아 진짜로? 근데 제가 면도는 네. 무서워갖고 세게 못한 것도 있어. 피부까지 확 벗겨질까봐. 그럼 남이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 면도를? 아 지금은 저 깨끗하게 믿고 왔기 때문에 아니, 면도는 괜찮아요. 어쨌든 이걸 머리를 자른다면 그렇죠? 아, 될까요? 해볼까요? 한번 그게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. 난 안 될 것 같은데. 안 될 것 같아요? 될 것 같아요? 저는 기우쌤 손이라면 해봅시다. 네, 해봅시다. 네. 근데 그러면 네. 그 가위 칼날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어요? 가위랑 완전 다르죠. 이거는 형 이렇게 날 만지면은 큰일 나요. 꼬매야 돼요. 진짜로? 네. 이렇게 건져 있는. 이렇게. 아, 이거 괜찮아요.
날 그게 다르죠. 아 날이 다르네. 어? 어? 우와! 변수. 아니 살짝 뻗었는데 살짝 살 살이다 살점이 살짝 나왔어요. 와 이거 위험한 거구나. 네 위험해요. 비교가 안 되네. 아 그 정도로 무디다고 이게? 어, 해봅시다. 뭐라도 해봅시다. 해봅시다. 아, 예쁘게 잘라주세요 선생님. 저 이제 데뷔거든요. 저 마마 가야 되니까 예쁘게 해주세요.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같은데. 오 되잖아. 안돼. 소리가 좀 요란한데. 어. 아니야 돼. 어? 오, 어? 예. 이거 써는 거예요? 아니면 진짜 잘리는 느낌이에요? 아니면 그냥 긁는 느낌? 오 소리 좋은데요? 오 이제 와서? 아까는 소리가 요린하다고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머리가 네. 실제 우리 사람 모랑 좀 강도가 비슷한가요? 어 사람 머리예요. 아 진짜요? 예. 네. 누군 머리인데 이렇게 단단해? 잘리긴 잘려. 선생님 이거 약간 헤어 커트를 하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스테이크 곰썬 느낌인데 선생님 이제 머리가 뽑힐 것 같아요. 조금만 살살해 주실래요? 아니 살살하면 안 잘려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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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득을 했나요? 터득했어요. 어? 어떻게 해야 돼요? 오! 아 이치 그 스테이크 썰듯이 하는 거네. 아,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겉만 뿌린다. 아, 뭐야 이제, 이거 이제, 뭐야 이제 터득했어. 이제 터득했어. 이제 터득했어요. 아 잘리네 신기하다. 완 어 잘리네. 선생님 그럼 이걸로 이렇게 잘라갖고 스타일링도 가능한가요? 오래 걸리겠지만 네, 가능은 가능은 하다. 네. 어, 선생님 저도 한번 해봐도요? 팔 네. 조심하세요. 팔까지 스케이트 나를 제가 또 잘 알고 나 이거 27년째 잡아요. 아 알겠습니다. 네. 저보다 많이 주의하겠습니다. 톱질하듯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. 난도질만 되네 이렇게 하니까. 네. 와 이거를 이제 썰듯이 썰듯이 하니까 오! 바이올린 아 근데 이게 또 해보니까 나 진짜 내 머리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리얼로? 그냥 내가 좀 살짝 잘라도 티 안 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? 제가 그러면 찾아드릴게요. 여기 잡읍시다. 자 적셔주세요. 형 머리는 약해서 더 잘 자를 것 같은데 너무 소심한 거 아니에요? 네? 아 끝에 잘라야지 혹시나 여기 자르면 안 되니까. 아 너무 소심한데? 어 그 정도 이 정도? 어! 잘 잘리네. 어, 많이 잘랐네요. 아 많이 잘랐다. 많이 잘랐네. 아 이거 이런 며칠 길러야 돼 이거? 이거 거의 한 네 달짜리 아니에요? 네 달짜리. 나의 네 달이 날아간다. 그 규쌤 오늘 이렇게 스케이트로 네. 헤어커트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? 네. 진짜로 안 자를 줄 알았어요. 형이 딱 보여주는 순간 이게 날이 너무 밑에가 평면이어가지고 당연히 안 자를 줄 알았는데 이게 옆에 그 엣지가 있습니다. 예. 엣지가 있어서 잘렸나 봐요. 맞아요. 이게 그 미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엣지가 있어요. 그 미세한 걸로 얼음판에 파고들면서 우리가 스케이팅을 하는 거거든요. 아... 하지만 제가 좀 잘해서 손기술이 있어서 예. 저도 했는데요. 저도 성공했는데요. 아, 제가 잘 알려드려서 그렇다고 하네요. 혹시 그럼 제가 좀 나를 선물로 좀 드려도 저 진짜 너무 좋아요. 네, 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 올림픽도 함께한 제 전리품인데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? 저희 사무실에 전시를 아, 형 인기 진짜 원래 많은 걸 알았지만 엄청 많은 걸 실감한 게 우리 팀 애들도 이렇게 반한 건 처음이고 촬영한 거 본다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다 따라오겠다고. 진짜로? 아, 근데 저 맨날 연예인들하고 콜라보 할 때 이런 반응 없었거든요. 진짜로? 네. 형 스타예요 지금 촬영 난리 났어요. 얘들아 포스 스타의 삶이란 이런 건가? 아 정말로? 아, 제가 저희 사무실에 아주 자랑스럽게 기우쌤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서 제가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기운이 늘 함께 하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 아 형 진짜 아까 찬 거는 진짜 장난이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. 기분 좋아하니까 아주 뿌듯하구만. 아니 너무 귀한 걸 주셨어. 자 여러분 오늘 기우쌤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아 오늘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기우쌤이 예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웬 장발을 하고 왔잖아요. 그게 엄청 예쁜데.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우쌤 채널에 가시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 기우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다가 혼 좀 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기우쌤 유튜브 많이 많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. 꽉 잡아. 꽉 잡아. 용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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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아. 윤기. 아, 내 흔적들. 어, 얘가 진짜 한번 내 머리 같은데? 아닌가? 이거 어, 아니야. 얘? 얘? 네. 야, 잘 있어라. 내 달. 내 달. 꽉 잡아. 용기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